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지난번에 소개했던 로블록스의 베트남 전용 어플 로블록스 VNG가 출시되었다고 해. 특별한 아바타 번들을 주고 있지만 만 12세 이상만 로블록스를 할 수 있고, 한번 베트남 버전으로 접속하면 그 아이디는 베트남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제약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블록스는 전 세계인이 같이 하는 로블록스 글로벌 버전인데, 베트남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베트남 전용 로블록스 어플이 새로 생겼어. 원래 사용하던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한데, 주의할 점은 한번 이 어플에 접속을 하고 나면 글로벌 버전 로블록스에서는 이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. 어차피 베트남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해야 해서 베트남 사람이 아니면 가입이 불가능하긴 하지만, 베트남 사람이어도 굳이 이 어플을 안 쓸 것 같아. 왜냐면 여기엔 한번 로그인하고 6개월 동안 접속 기록이 없으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다가 만 12세 이상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거든. 게다가 PC용 베트남 버전 로블록스가 없어서 무조건 핸드폰이나 패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.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베트남 버전 로블록스는 기존 중국 버전 로블록스 로오브와 달리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해.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면 이 아바타 번들을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는 별로 좋은 점이 없어서 아마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도 VPN을 사용해서 글로벌 버전 로블록스를 할 것 같아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